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서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신만으로는 완전한 영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몸이 있는 사람이 완전한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그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셋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탄생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아담. 창세기 5장 1절로 4절 말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동시에 생명의 자체요 생명의 자체이신 동시에 사랑의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요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내기 전에 먼저 만물을 창조하여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고자 하셨다.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만 되고 그 형상이라는 것은 정신, 사상, 중심, 몸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선악과의 법을 세운 것은 몸의 완전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정신, 사상, 중심은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으나 몸은 흙으로 지은 몸이니 그 몸은 생명과를 통하여서만이 흙에서 난 몸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함은 법을 지켜야만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고의적이 아닌 실수, 즉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완전을 얻지 못하고 930세를 세상에 살다가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사상, 정신, 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가인은 사상, 정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에 속한 자로서 아벨을 죽인 자리에 데려갔다. 이로 인해 다시 다른 씨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계통자는 억울하게 죽어서 없었던 것이다. 이후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꼭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즉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탄생한 계통이 되었다. 기독교는 그 근본,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그 사상, 정신, 양심이 계속해서 내려와 이룬 역사적인 종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교훈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있었던 순수한 양심적인 종교였던 것이다. 그때는 아무런 교훈적인 성경도 없고 정해진 의식적인 제사법도 없고 순수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양심이 계통적으로 바울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영이 죽었던 것이다. 둘째 아담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 예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피를 받을 수 없다. 그 피를 받으면 썩지 않고 하늘 형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으로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일은 성령이 마리아의 몸의 역사에서 죄가 없는 몸으로서 나게 했던 것이다. 이 몸은 흙에서 나온 계통이 아니오 하늘의 신의 역사로 썩지 않을 살, 썩지 않을 피가 왔으며 이렇게 난 것을 둘째 아담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당신의 몸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몸은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를 가진 몸이었다. 이 피는 신으로부터 받은 피다. 피는 사람의 부정으로 받은 피도 있고 성령으로 받은 피도 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를 받게 되므로 썩지 않고 들림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썩지 않을 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몸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말세에 썩지 않고 들림받을 종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를 받도록 역사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엘 2장 30절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한 것은 29절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일이 있으므로 되는 일이다. 결론. 첫째 아담의 피의 계통으로 난 몸은 선악과를 먹은 죄의 씨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을 받게 될 것이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이다. 주님 강림 시에 죽은 자의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살아남아 있는 종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영생체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엘 2장 30절은 살아서 들림받을 종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변화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의 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세에 남은 종에게 부어주는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을 첫째 아담으로는 이루지 못했으나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첫째 아담은 간교한 뱀을 이기지 못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는 승리함으로써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뱀과 싸워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결부됨과 같이 말세에 들림받을 종들이 붉은 용을 앞에 놓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것이 증인이 권세받고 나와서 역사하는 기간이다.